ASMR. 안녕하세요. TV 박서방의 준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언박싱 해볼 제품은요. 바로 짜잔! 바로 SD-EX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입니다. SD로는 윙건담이 주로 EW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윙건담 제로가 600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다 신규 조형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저희가 8월쯤에 이 SD-EX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 발매 소식을 듣고 나서 그동안 나왔던 SD 윙건담 시리즈의 특징들을 정리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시리즈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박스부터 살펴볼게요. 트윈 버스터 라이플을 들고 있는 윙건담 제로의 모습입니다. 상자 옆을 보면 이번 윙건담 제로의 키트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트윈 버스터 라이플과 그리고 백팩 실드를 조합해서 별도의 무장 형태로 커스텀이 가능하며 요거는 HD 시리즈와 호환이 된다고 하네요. 오, 이따가 한번 직접 만들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박스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런너 봉투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스티커까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쪽에는 이렇게 윙건담 제로의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봉투 뜯어볼게요. 자, 보시면 흰색 런너가 두 장, 그리고 노란색 런너 한 장, 빨간색 런너 한 장,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이 스티커는 보시는 대로 스티커 면적이 넓은 게 몇 개가 있네요. 다음 볼게요. 그리고 이 파란색 런너에는 요거. 요게 트윈 버스터 라이플인데요.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통으로 사철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SD-EX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 EW도 이 트윈 버스터 라이플이 일체형으로 나와 있었죠. 요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깨 장갑인데요. 보시면 빨강색으로 통으로 나와 있어요. 역시 SD 등급이라서 이런 어깨 부분의 색분할은 스티커로 이따가 붙여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설명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SD는 워낙 난이도가 낮은 등급의 건담이라서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조립 설명서가 짧게 두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천천히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컬러로 이번 윙건담 제로의 이제 백팩이랑 트윈 버스터 라이플 그리고 실드를 이용해서 HD랑 호환이 가능한 오리지널 기믹이 나와 있습니다. SD-EX 스탠다드 등급은 색분할이 주로 스티커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품 수랑 스티커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품이 총 45개, 스티커는 29개입니다. SD-EX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 EW의 경우에는 부품이 41개, 그리고 스티커가 17개였거든요.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윙건담 제로가 스티커가 좀 더 많은 편이긴 한 것 같네요. 그만큼 색상이 좀 더 화려하다는 얘기겠죠? 참고로 크로스 실루엣 윙건담 제로 EW는 부품 수가 67개고 스티커가 7개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맞다. 이번 SD-EX 스탠다드는 리퍼 없이 조립이 가능한 터치 게이트로 나와 있어서 아주 손쉽게 위험한 니퍼 없이 아이들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자, 그럼 SD 건담은 아주 쉽기 때문에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상자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윙건담 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안에 설명서를 넣어줍니다. 슉슉슉. 그 다음에 요 런너들을 하나씩 차례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런너들을 넣고 스티커까지 넣어준 다음 뚜껑을 닫아줍니다. 자, 지금부터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흔들면 과연 따라란 짠! 이렇게 윙건담 제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모양이 괜찮지 않나요? 일단 SD다운 귀여움이 아주 마음에 들고요. 또 만들고 나서 비율이 생각보다 예뻐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굴도 지금 되게 잘생겼고 마음에 드네요. 이게 처음에 파츠로만 봤을 때는 색이 되게 단조로웠어요. 그래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나니까 그래도 제법 태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립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실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붙이는데 시간이 걸려서 한 30분 정도 조립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어깨도 원래는 빨간 색깔 통짜 파츠였고 라이플도 그렇고 여기 실드 실드도 이게 원래는 그냥 흰색으로 통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백팩의 날개도 여기에 있는 파란색은 파츠 분할이긴 하지만 부분 스티커로 다 부착해줬어요. 그리고 워낙 잘 붙여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뒤쪽에 리어스커트랑 여기에 허리 이 허리 아랫부분도 다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가슴 중앙에 있는 원래 같으면 아마 클리어 파츠로 분할을 해줬었겠죠? LG나 MG 정도면 클리어 파츠일 텐데 이것도 반짝반짝 스티커로 해줬고요. 이 아래에 있는 이 노란색 라인도 스티커입니다. 생각보다 스티커 붙는 곳이 훨씬 많고 또 그 면적도 넓어가지고 예쁘게 잘 붙게끔 신경을 쓰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무장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또 무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빔샤벨, 이렇게 빔샤벨. 빔샤벨도 아래쪽이 조금 더 도톰하고 약간 디테일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빔샤벨과 윙건담이 들고 있는 이 쉴드 그리고 트윈버스 라이플까지 아주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또 이제 가동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 무장을 활용한 다양한 포징도 가능한데요. 무장을 제거하고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장을 제거를 했고요. 뭐 이렇게 목, 머리가 가동하는 건 물론이고 어깨도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인출되듯이 관절이 움직여줍니다. 어깨도 앞뒤로 가동해주고 또 이제 팔꿈치가 이렇게 잘 안쪽으로 굽어주고 있어서 트윈버스 라이플을 잡고 이렇게 앞쪽으로 저격을 할 때도 좀 자연스럽게 포징할 수 있겠죠? 손목도 이렇게 조금씩 각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허리도 보시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조금이지만 앞뒤로 끄덕끄덕 숙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리도 보시면 이렇게 발목만 따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고관절에서부터 회전도 다리 회전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다리 회전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앞뒤로는 스커트가 가동하지 않아서 앞쪽으로는 많이 안 움직여주지만 뒤쪽에 이 정도? 이렇게까지는 움직여줍니다. 뭐 SD라서 크게 엄청난 가동성을 바라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도 이제 포징하고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수월하게 움직여준다는 점이 좋은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백팩인데요. 백팩의 날개가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 백팩의 날개에도 이렇게 관절이 들어있어서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까보다 훨씬 멋있고 화려해지지 않았나요? 뒷면에서 보는 게 요 색분할 스티커 때문에 더욱 좋아 보입니다. 자, SDES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죠. 바로 HG와 일부 호환이 되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요 윙건담 제로의 트윈버스터 라이플과 실드 그리고 뒤에 있는 백팩을 조합해서 새로운 무장 형태로 커스텀을 해볼게요. 우선은 백팩을 먼저 떼어줍니다. 백팩을 떼고 이렇게 실드와 라이플까지 제거를 해줄게요. SDEX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의 백팩은 HG 등급의 건담에 호환이 가능한데요.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HG 퍼스트 건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얘도 기본 무장이 다 장착되어 있는데 저희가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미 다 제거를 한 상태인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HG 퍼스트 건담의 백팩을 제거해주고 요 윙건담 제로의 요 백팩을 조인트 구멍에 잘 맞게 장착을 해줍니다. 짜잔! HG 건담에게 이렇게 딱 맞게 착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HG 건담에 호환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혹시 몰라서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짜잔!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입니다. 엔트리 그레이드의 백팩에도 장착이 가능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일하게 백팩을 제거하고 등에 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짜잔! 뭔가 이 엔트리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이 좀 단순해서 그런가 날개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다른 HG 등급과 엔트리 그레이드 등급과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겠죠? 자, 이제는 트윈버스터 라이플과 백팩 그리고 실드를 이용해서 새롭게 무장 형태로 커스텀을 해볼게요. 백팩 중앙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이렇게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안쪽을 보시면 여기 손잡이 말고 이렇게 앞쪽에 측 조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이 백팩에 있는 구멍에 꽂아 붙여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실드에 붙어있던 손잡이를 떼어내고 이 뒤쪽에 있는 구멍을 트윈버스터 라이플 위쪽에 있는 여기 이 조인트에 끼워줍니다. 완성! 이렇게 새로 조합한 무장 형태는 이번 SDX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의 오리지널 기믹이라고 하네요. 요거를 이제 손잡이로 윙건담 제로나 HG 그리고 엔트리 그레이드에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SDX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의 언박싱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조합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가지고 노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건담이에요. 스티커가 많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만들고 놀기에는 부품이 많은 키트들보다는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실제로 이 SDX 스탠다드 시리즈는 저렴한 가격과 또 간단한 조립 방법으로 아이들 장난감이나 또는 이제 건담 프라모델 입문자용으로 인기가 아주 많죠. 이만하면 프로포션도 그렇고 또 플레이하는 재미도 그렇고 매니아층뿐만 아니라 가볍게 건프라를 즐기시는 라이트 팬층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키트인 것 같습니다. SDX 스탠다드 윙건담 제로. 주위에 조립에 취미가 있거나 흥미가 있고 또 쉴 때 뭐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가볍게 추천해 보시기에 좋은 키트 같아요. 자, 바로 이 윙건담 제로는 박서방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